약간 좀 이렇게 수줍음이 섞인 발걸음이었는데 오늘은 굉장히 그 우승자잖아요. 이수일처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뛰어나오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그 자신 있는 스텝으로 나오셨어요. 과연 2연승에 성공할지 이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 준비하셨습니까? 예, 저희는 나훈아 선생님의 영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박수로 노래 네.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싫어 했는데 잊어달라 했는데 그런데도 아직 나 너를 잊지 못하네. 어떻게 잊을까? 어찌하면 좋을까? 세월 가도 아직 난 너를 못 잊어하네. 아직 나는 날까지 아니 내가 죽어도 영영 못 잊을 거야.